강한 공군을 만들기 위해 민관군이 모여 항공 우주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군의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공군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4가 대전에서 8일 개최됐습니다. 군산학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선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군사 강국이 정찰위성에 공을 들이고 있고 북한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중심으로 우주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토론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조성된 겁니다. 국방혁신 4.0의 항공우주전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작전 대대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작전 전대를 6월 달에 새로 창설을 해서 작사해두고 우주 작전에 대한 미군과 같은 협업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리드한 공군과 산학현 전문가는 미래 전장의 세 가지 키워드가 스텔스 전투기와 멈티 그리고 우주력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의 전장 지배를 위한 항공 우주 무기 체계의 기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항공 우주력 발전을 위한 기술엔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우주감시 레이더를 비롯해 F-15와 F-16, F-22의 제작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신소재, 타이타늄에 대한 많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선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앞으로 공군은 이를 바탕으로 항공 우주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